너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구매 욕구가 100%인 일단 크림으로 들어가 보면은 컬러감이 너무 강렬하게 일단 하트를 해놓고 투티에 가방 해두는 또 여행가서 이렇게 요 정도는 진짜 대략이 그리고 셔링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안녕,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쇼핑을 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최근 저의 이제 위시리스트를 한번 털어볼 건데 요즘에 제가 좀 물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. 그도 그럴 게 이미 너무 많이 사버린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진짜 파워 집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놓고 마땅히 입고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쇼핑이랑 좀 서먹하게 지내다가 와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길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다양하게 골라볼 거고 바로 쇼핑 시작을 해볼게요. 요거는 큐트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케이스고요. 요거는 옥토버디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놨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템부터 우리 바로 같이 쇼핑을 합시다. 이거는 제가 지금 구매 욕구가 100%인 위아썸 블라우스인데 위아썸 요즘에 너무 잘하지 않나요?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반팔 블라우스 살 때 같이 고민을 하다가 드랍했었는데 이럴 거면은 같이 샀어야 해요. 제가 처음에 고를 때는 이거 블루 컬러랑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여름엔 이 화이트 무드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또 여름에 셔츠 걸쳐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또 워낙에 목도 짧고 얼굴도 좀 네모네모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셔츠를 입었을 때는 좀 단점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약간 블라우스랑 딱 그 셔츠 그 사이예요. 넥라인 봤을 때도 굉장히 시원하고 지금 이 프릴 디테일까지 딱 예뻐가지고 뭔가 걸쳐 입기도 예쁘고 셔츠 같으면서도 좀 데일리하고 좀 프릴프릴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진짜 보다 보니까 완전 사야 될 것 같아. 사실 이 스트라이프도 좀 강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해서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짧은 하의에도 되게 시원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데님이랑도 잘 입을 것 같아서 얘는 당장 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쇼핑몰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. 제가 인쇼 쇼핑은 보통 지그재그에 사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 투주룸. 제가 요즘에 여기를 너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쇼핑이 앞서서 저 다이어트 선언합니다. 여름 옷을 예쁘게 입으려면은 좀 약간의 감량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좀 3kg 목표로 해보려고 하고 일단 운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식단을 좀 빡세게 하면은 일주일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살을 좀 빼보겠다 이 말입니다. 여기 사장님도 보면은 굉장히 옷핏도 너무 예쁜데 그 분위기가 되게 좀 고급지면서도 은은하게 완전 이제 추금이거든요.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좀 같이 옷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투즈룸 같은 경우에는 색감 맛집이에요. 봄에는 색감으로 레이어드를 정말 잘해서 아 너무 예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 되니까 색감 매치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. 지금 이 목걸이만 봐도 여러분 완전 여름철 휴가 가기 전에 꼭 사고 싶은 그런 목걸이에요. 제가 이 금속 알러지만 없어도 저는 진짜 무조건 삽니다. 안 그래도 또 제가 이런 그린 컬러에 좀 푹 빠져 있었는데 아 이 그린에다가 펄에다가 이 꽃까지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즘 제가 여기서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라우스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 뷰스티의 레이어드하는 코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너무 레이어드 찰떡 디자인 아닙니까 여러분? 근데 이거 입으려면 진짜 살을 무조건 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뭔가 좀 살집 있는 상태에서 입으면 그 통통한 소세지 좀 가려놓은 느낌일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입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. 이 투명감 있는 시스루 느낌이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 말고도 이런 그레이 컬러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고급져 보이는 비주얼이라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민트 컬러 베스트랑 조합한 거 보세요.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일단 하트부터 누르게 되더라고요.
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로즈 블라우스인데요. 완전 제 취향 300% 탕탕이에요. 제가 이런 디테일, 이런 비주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요 좀 너무 짧은 느낌? 사실 이게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 비주얼이긴 한데 여름에도 워낙에 화려한 디테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는 진짜 데일리하게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노출도 없고 그냥 이 장미만 있는 건데 기장감이 좀 짧아서 아 요것도 입으려면 뱃살이 없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, 여러분. 이거 살지 말지 한번 골라주세요. 너무 예뻐.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은 매종매추어라는 곳이에요. 여기는 처음에 제 인스타 광고에 뜨셨어요. 처음에 딱 이 원피스의 비주얼이 눈에 좀 딱 박히긴 하더라고, 되게 예뻐서. 근데 그냥 뭐 예쁘네 하고 지나쳤었는데 두세 번 정도 더 뜨니까 아 예쁘긴 예쁘다 하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보면은 원단 자체가 시원서커라 되게 시원한 느낌이기도 하고 여름에 막 뱃살, 다리 이런 거 좀 커버할 수 있으면서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비주얼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트를 해놓긴 했는데 뭐 실루엣도 예쁜 것 같고 근데 좀 통이 넓은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렇게 딱 옆모습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데일리하게 생각보다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블랙 컬러도 예쁘긴 한데 저는 일단 화이트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. 그리고 요즘에 진짜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건데 바로 이 니트 가디건입니다, 여러분. 컬러감이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꽂혔어요. 사실 이런 니트 가디건 자체가 제 체형에 되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장점을 좀 잘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가디건이긴 한데 아, 이 느낌이 좀 예뻐가지고 눈에 들어오더라고. 만약에 첫 화면이 이런 아이보리 컬러였다면 눈길이 안 갔을 것 같긴 한데 레드가 너무 강렬하게 꽂혀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도 막 착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팔뚝 같은 거는 가려줄 수가 있고 지금 이 사진 봤을 때 쇄골이 살짝 보이거든요. 넥라인이 막 답답하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뱃살도 좀 가려주니까 아니 뭐 은근 데일리로 잘 입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긴 해가지고 일단 지금 얘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긴 했는데 뭔가 직접 입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가방인데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좀 손에 넣고 싶은 명품 가방이 생겼습니다. 요즘에는 그 명품 백에 별로 니즈가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테가가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. 좀 요즘에 이거를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명품 가방들이 좀 딱 드레스업 했을 때 들고 다니기 어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데일리하게 들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었는데 데일리하게 들어도 과하지 않고 근데 고급스럽게 또 매치했을 때는 고급지고 그래서 좀 유행 안 타고 오래 들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이 안 예뻐. 얼마 전에 좀 인상을 한번 해가지고 또 유독 많이 비싸졌더라고요. 당장 살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가방이 하나 더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투티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. 제가 한때는 투티의 가방을 진짜 거의 막 다 사놓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게 저는 투티에를 사놓으면은 생각보다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. 뭐 제 스타일링 문제도 있었겠지만요. 그래서 투티에 나랑 좀 잘 안 맞나 보다 하고 한참 좀 거리 뒀다가 갑자기 이 화이트 백들에 꽂혀버린 거예요. 여름이기도 하니까 화이트 가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실 이 가방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뭔가 좀 에르메스틱한 느낌으로 고급지기도 하고 근데 워낙 좀 시즌을 많이 타는 그런 재질과 색감이기도 하고 이 핸들 자체가 너무 짧아서 아 되게 쉽게 들고 다니기가 은근 어려울 것 같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뭔가 산다면은 이 가방을 좀 살 것 같기는 해요. 되게 데일리스럽기도 하고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겨울 코트에다가도 좀 잘 어울릴 것 같는 느낌이에요. 약간 좀 블랙 코트 입고 딱 하나 들면은 예쁠 것 같긴 하죠. 그래서 사계절로 들기에는 요 제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. 여름이라서 여름 모자들도 좀 몇 개 찜을 해놨는데 일단 29cm에서 이것부터 볼게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냥 여름 그 자체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되게 고급진 세련된 비주얼이더라고요. 뭔가 딱 그 바닷가 또는 여행 가서 이렇게 선바이저로 딱 썼을 때 고급짐이 너무 예쁠 것 같기는 한데
그러니까 제가 올해 바다를 가봤자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.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? 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쓰기에도 비주얼 자체가 되게 유행한 타고 깔끔해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머리띠 재질이어가지고 또 오래 쓰면은 머리 아프다라는 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슈프림 모자도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. 제가 슈프림 모자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사면 잘 쓸 것 같아요. 그쵸 여러분?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. 또 심지어 마르지엘라 콜라보인데 가격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뭔가 뒤에 이 벨트까지도 마음에 드는 느낌? 좀 빈티지한 이 사진까지? 이거 뭔가 살 것 같아요. 그쵸 여러분? 저 이거는 좀 살 것 같습니다. 제가 진해병 걸렸다고 했잖아요. 진짜 운동화 너무 많은데 눈에 들어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일단 크림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운동화 너무 예쁜 거예요, 여러분. 누가 저 대신에 한번 신어주세요. 아니, 비주얼이 너무너무 예뻐. 요즘 딱 유행하는 그 느낌인데 사실 제가 그 다리 부종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초점 왜 이래? 그래서 뭔가 되게 딱딱하고 좀 단화 같은 재질을 신었을 때 다리가 더 빠르게 붙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. 심지어 제가 발볼도 굉장히 넓어서 약간 이런 친구들 신으면 약간 좀 발이 좀 얄쌍해야 예쁜데 저는 이렇게 발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거는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신고 싶은데 제 발에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제가 다리랑 발만 좀 적당해서도 꼭 신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신발 하나 더 있습니다. 일단 29cm로 들어가 볼게요. 랩크도 제가 예전에 진짜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이 메리제인을 두 개 컬러인가 한번 같이 신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봤을 때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진짜 편해요.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신어가지고 막 해지고 오염이 돼서 이 신발을 버렸는데 정말 발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크 신발에도 좋은 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좀 들여다보는데 뭐 이거 비주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뭔가 여기에 진짜 딱 여기 이 골드 버튼만 끼워주면 바로 살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저는 그래도 국감이 플랫폼 스타일 좀 걸을 때 편한 것 같기는 해서 고르자면은 이 친구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끔 이렇게 신발 고민할 때가 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또 여름이니까 수영복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일단 W 컨셉으로 들어가 볼게요. 요즘 가장 유력 후보입니다. 제가 갖고 싶은 것 중에. 바로 이 친구인데 이 패턴 자체가 좀 되게 반다나 그 스타일 있잖아요. 너무 예뻐요. 근데 색감도 분홍분홍한 게 막 흔하지 않은 비주얼이라 예쁘단 말이죠. 그리고 셔링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뱃살을 가려줄 것 같고 제가 이 빵댕이가 좀 커가지고 수영복 입으면은 가끔씩 좀 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이 엉덩이 부분까지도 좀 예쁘게 가려주는 원피스 스타일이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잘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쵸? 노출 같은 거 진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죠.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넣어둔 게 이 친구인데 뭔가 이 색조합이랑 이런 넥라인은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패턴이 너무 아기아기 귀여운 느낌이긴 해가지고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지그재그 하나 더 받은 게 있긴 하거든요. 얘는 좀 그 디올스트라고 해야 되나? 그 디올 패턴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을 낸 것 같긴 한데 이 커버업이 같이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엉덩이 부분 좀 가볍게 뱃살이랑 좀 커버해서 입을 수가 있다. 뭔가 패턴 자체는 이게 조금 더 우아한 느낌? 뭔가 너무 귀염귀염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두 개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이거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랩이기도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동남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건 일단 한번 사볼게요.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 저의 위시리스트 한번 털어보았어요. 소비 진짜 멈추고 싶긴 한데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계속 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밤 한번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. 그리고 또 구매하고 도착한 제품들은 조만간 하울로 제대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.